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이거 꼭 봐야 한다라는 내용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의 키워드는 정신이 들어라고 하시면서 어질어질한 밈 주식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한때 이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밈 주식이라고 해서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또 뭔가 이슈가 꺼지면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투자하는 그런 성향의 밈 주식들을 보셨을 텐데, 자, 그러면은 이런 밈 주식을 투자하자는 겁니까, 김덕호 대표님? 자, 일단 당연히 밈에 형성됐을 때 이런 주식들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지양하셔야 될 네네.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밈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테마, 뭐 테마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 종목들이 엮이지만 뭐 실체를 알고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허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를 잡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고 하지만 또 우리가 매매의 기법이라든가 매매를 활용할 줄 아는 분이라면 이런 테마도 일종의 기술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밈 투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테마주를 잡는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팬데믹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이 밈 투자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 게임스탑 사태는 아마 다들 아셨을 것 그쵸. 같습니다. 레딧에서 이제 드디어 기관들을 이겨먹어야겠다. 증권사들의 폭압에 시달리다가 이제 못 살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을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12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게임스탑의 주가는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13달러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펀더멘털 장세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결국 주가는 이런 밈에서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또 이 배드베스 비욘드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파산보호 신청을 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뭐 이런 뭐 정보방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정보를 취득한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만들어지는 주가들도 최근에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별거 아닌 소재인데 이렇게 갈 일이야라고 반응하는 경우를 추적해 보고 나면은 불과 한 달도 되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았죠. 자, 밈 투자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다 경계를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워렌 버핏의 비즈니스 파트너 찰리 멍거도 밈 투자는 밈 투자와 같은 도박은 헤로인만큼이나 중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투자를 보면 가격의 매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밈 투자의 여부를 점검을 하고 진입하셔야 아 이게 이런 어떤 이벤트가 연관없는 이벤트로 상승했구나라는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4월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1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결국 펀더멘탈로 주가가 수렴하는지가 관건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밈 주식들 우회하시고 조금 더 조정 장세 이후의 실적들까지 한번 더 눈여겨보시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데 경고도 주시면서 좋은 키워드를 주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휩쓸리는 투자하지 말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4월에 뭔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이미 몇 번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지난해부터 해서 2차전지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 특히 리튬 공급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오공에 대해서도 어떻게 밈주식이 되느냐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 3월 8일 날부터 해서 연일 급등을 했던 손오공 차트 주가를 보시면 아 드디어 2차전지의 붐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3월 8일 날 일본의 드래곤볼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분이 이제 타겟을 하게 되면서 그쵸. 이 소식이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사실 이 타겟을 한 날짜는 1일이었는데 일본에 있는 언론들이 이제 8일부터 공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급등 현상들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20일 날 좀 매물 출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손오공에서 좀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이 손오공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지금 작년 8월에 H2 파트너스가 이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대표분으로 계시던 김종환 대표께서는 이제 완구 쪽 사업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은 사실 손오공이 이미 이제 리튬 유통 사업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구 사업은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당연히 이런 이 밈의 형성이 비로소 최근에 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사셔라 라기보다는 네.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 텀을 두시고 주가 조정 이후에 진입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연중 3,500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LFP 시장에 대해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오공이 실질적인 사업 연결 매출을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는 기대감을 높여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손오공을 첫 번째 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밈 주식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변동성이 좀 있는 주식입니다.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주의를 하면서 말씀해 주신 목표가 3,500원 손절 라인 2,500원 이 라인은 잘 지켜가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노루페인트입니다. 2017년 태풍 노루가 왔을 때 노루페인트 네. 우선주가 8월 4일 날 그렇죠. 급등을 연일 했었다는 8월 4일 날 급등을 했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사실 뭐 태풍이 분다 그러면 뭐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엉뚱하게도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다행입니다. 노루페인트의 이런 어떤 말장난의 위기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태풍의 노루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어허. 이제 앞으로 노루페인트는 실적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요약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최근에 수소에너지, 2차전지 쪽 소재 진출을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바인더, 몰딩제 뭐 이런 관련돼 있는 접착제 제품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 노루페인트가 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스텔스 도료 쪽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KDDX 사업 때 신형 구축함을 구축하게 되면은 이런 스텔스 도료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노루페인트가 개발을 하고 있는 이 투자 부분들도 화학 재료 및 페인트 쪽을 주목해 보신다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차 목표가는 11,500원입니다. 비로소 최근에 좀 변동폭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뭐 삼화페인트처럼 지금 소재 쪽에 발을 딛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존에 R&D를 오래 했던 기업이었던 만큼 이 목표가는 벌써 조정 이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하셔서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1,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루페인트까지 두 종목을 알려주셨어요. 손오공과 노루페인트. 우리나라에서 뭔가 뭐 엄청난 시세를 보이진 않았지만 또 밈 주식처럼 움직이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알려주시면서 이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고 여기에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바로바로 챙길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어질어질한 밈 주식,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밈 주식 관련된 키워드를 주셨는데 이걸 저희가 손현우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손현우 팀장님은 이런 종목 어떻게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골라오셨나요? 네, 굉장히 어질어질합니다. 제가 잘못 일을 했나 봅니다. 저는 미인주를 갖고 왔고요. 톱텍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톱텍이요.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개요는 고객사 요구에 맞는 자동화 설비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기계 장비, 어떤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재미있는 모멘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톱텍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2021년 이전에 어떤 기술 유출 관련으로 타격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수주가 없어지자 실적이 상당히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좀 선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다시 흑자로 전환된 다음에 2023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특히 2023년 4사분기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적이 강하게 나왔는데 주주의 배당에 대한 이런 뉴스가 없다 보니까 주주들이 뿔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대표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PBR 탈피를 위에서 시동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BMS가 배터리 모바일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터리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톱텍이 배터리 사업,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이 뭐 어떤 우여곡절 끝에 2차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본업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2차전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좀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배터리 모듈 조립, 물류 장비 공급 개발, 이제 장비를 공급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등 고객사를 다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향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기술적 위치나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가 가능한데 여기서 네. 주주환원 정책, 2차전지 모멘텀 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좀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톱텍까지 밈 주식처럼 저희가 또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대신 안정을 추구하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톱텍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또 재밌게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 주시고 종목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전략, 재밌는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